서울의 한 대학교에 있는 창업보육센터. 사무실에서 바쁘게 일하는 직원들 얼굴이 앳돼 보입니다. 학교를 다니는 대학생들이 만든 스타트업, 즉 신생 벤처기업입니다. 스타트업을 창업한 사람은 바로 도자공학과 학생인 차민승 씨. 취업 안 되는 예술학과라는 편견에 맞서고 소비자들과 예술가들 사이에 징검다리를 놓기 위해 같은 학과 학생들과 뜻을 모은 겁니다. 대중들은 비싸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십니다. 그래서 이 가격 안에는 유통 마진이나 마케팅비가 함께 들어있을 텐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더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공예품들을 사용해 볼 수 있고 중간 수수료를 낮춰 예술가들의 수익을 보장하고 작품 홍보도 하기 위해 이곳 스타트업에서 만든 것이 바로 온라인 마켓. 모집한 지 9달 만에 등록한 예술가가 300명을 넘어섰습니다. 대학에서도 학생들이 열정적인 창업 활동을 돕기 위해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. 창업 동아리 활동 지원 등 창업 지원과 공간 지원, 창업 휴학 등 창업 친화적 학제 구축을 통한 청년들이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. 중간 마진을 줄이면서 예술가들은 작품을 팔아서 얻는 수입이 많아졌고 소비자들은 비교적 저렴한 값에 작품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. 예술가와 소비자 모두 상생하는 좋은 본보기가 된 겁니다. 상생을 꾀한 또 다른 곳이 있습니다. 한 대학가 주변 상가입니다. 비어있던 한 상점에서 최근 대학생 두 명이 창업과 함께 액세서리 상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. 각각 가게를 따로 구해보려고 했지만 비싼 임대료와 월세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했던 두 대학생. 하지만 대학 등 주위 지원 덕분에 창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. 이제 대학생 신분으로서 처음 창업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학교나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정말 좋은 기회를 얻은 것 같아서 정말 좋고요. 그렇지만 아직 홍보가 조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인근 지역에 있는 또 다른 상점입니다. 사진을 통해 얼굴을 도장으로 만드는 이곳도 역시 대학의 지원을 받아 학생 3명이 함께 창업을 했습니다.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는 것보다 실제로 상점이 있어서 소비자들이랑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바로 판매를 하고 그 호응도를 바로 체감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이들이 잇따라 창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이화 스타트업 52번가라는 상생 지원 사업 덕분. 이화여대와 서대문구청이 대학 주변의 청년 창업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지원하고 기업과 교수, 졸업생들이 기부를 한 가운데 건물주들을 설득해 임대료를 내리도록 유도한 겁니다. 이에 힘입어 창업을 원하는 대학생들이 시세보다 싸게 임대료와 월세를 내고 1년 동안 상점을 빌릴 수 있게 됐습니다. 건물주와 창업 대학생들이 상생을 하게 된 겁니다. 활기를 되찾은 이화 52번가에서 창의적인 작품을 만나볼 수 있게 됐다며 소비자들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. 요즘은 자기만의 아이템을 이제 만드는 게 좀 유행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대학생들이 주도해서 만든 아이디어 제품들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너무 좋고 저도 꼭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. 예술가와 소비자가 소통할 수 있고 지역 경제에도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대학생들의 잇단 창업. 청년 취업난과 경제난 속에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상생의 길로 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. 국민 리포트 노담입니다.